전부 다 시간하고 싸움에서 쫓기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딱 시험 치고 나서 아는 건데 틀렸다. 그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본체 부품 틀린 거, 설명 틀린 거. 열 에너지죠. 연료를 써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 폭발, 그죠? 피스톤 움직여 주니까. 맞습니다.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이, 에휴, 말장난이잖아요. 이것도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크랭크 축이 직선 운동으로 아니가, 뭐,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하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틀리게 일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달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시간하고 싸움에서 쫓기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시험 치고 나서, 아는 건데 틀렸다. 그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은 맞죠? 연결하고. 크랭크 케이스란 개념에서 이제 아래 케이스, 뭐 위 크랭크 케이스라고 실린더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워낙 2번이 자명하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얘기는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크랭크 축을 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럭으로 봤을 때 아랫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크랭크 케이스는 전체 블럭의 개념을 뜻했더라고요. 왜냐면 무조건 얘는 틀린 거였고 선제 얘가 맞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블럭을 크랭크 케이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제가 밑에 해설을 달아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